안녕하세요. 뉴욕키드리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지역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흔히들 가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마트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영상 촬영을 한 날짜는 3월 14일 아침 10시의 모습입니다. 현재 화장실 휴지 그리고 종이 타월 섹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단과 4단으로 되어 있는 타월과 화장실 휴지 섹션에 단 한 개의 모습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가 이게 한국과는 다른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먼지 하나 없고 보이는 POP물이나 세일 어떤 택 하나도 볼 수 없을 만큼 전멸입니다. 아침에 물건이 다 빠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예 물건이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딸리는 건지 수요가 많은 건지 어쨌든 지금 화장실 휴지가 없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꼭 먹어야지만 되는 계란 유제품 코너입니다. 유제품 코너 중에서 유독히 계란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없습니다. 보통 때 흔히 보이던 메추리알조차도 없네요. 자, 다음으로는 손세정대와 와셔 제품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박테리아 제거를 할 수 있는 스프레이 용품,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 손세정제 용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비누라고 하는 제품도 없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스프레이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락스 용품, 화장실 박테리아 제거제를 판매하는 그런 섹션인데 지금 4단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없습니다. 아침 10시인데 말이죠. 판매는 하고 굉장히 대중적인 마트인데 불구하고 사람은 없는데 제품이 이 정도 없다라는 건 오늘 아침 10시 이전에 물건이 다 나갔다는 건 아닐 듯 싶은데 말이죠. 아, 걱정이네요. 자, 다음 코너를 한번 보시면 빨래 세탁제 코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빨래 세탁제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라는 것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안일하게 너무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이 빨래마저도 꼭 신경을 써야지만 된다는 개념인지 의아하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오늘 아침 10시 이전에 오픈하고 나서 없어진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꼭 먹어야지만 되는 고기용품 제품입니다. 냉장용, 냉동용을 모두 판매하고 있는 진열대의 모습인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마트에서는 닭고기가 일부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냉동용마저도 사방을 둘러싸서 닭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치킨 너겟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도 없고 여러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닭고기의 판매 진열대인데 불구하고 어떤 닭고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뭐 오늘 아침에 이게 전혀 없어진 건 아닌 듯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닭고기가 없다면 소고기 매장은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닭고기가 없으니 당연히 소고기 매장도 없겠죠. 예, 추측이 맞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소고기 판매 섹션인데 지금 몇 개 인기 없는 고기 일부만 남겨놓고 3단의 판매 진열대에 고기가 10개 남짓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급이 문제인지 수요가 많은 건지 걱정이네요. 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또 의료용품 섹션을 한번 봤습니다. 한간의 소문에서는 감기약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감기약과 해열제가 없네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브랜드 자체는 아예 전멸입니다. 빈칸이 역력하게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사인에는 각 가정당의 한계 수량액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종합감기약이 없습니다. 자, 곧 저런 제품들도 해열제 같은 제품들도 없어질까 싶네요. 자, 다음 섹션으로 봤을 때는 목욕용품 섹션입니다. 설마 하는데 지금 비누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아, 걱정이네요. 비누마저도 이게 어떤 사재기 영향이 있나 뭐 이런 영향.
물코너 섹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다행히 몇 병이 남아있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당 기본 수량 5개에서 6개를 제한으로 두고 있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몇 시간 후에는 당연히 없겠죠. 다음으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먹게 되는 쌀과 밀가루 섹션입니다. 쌀 종류와 밀가루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풀 날리는 쌀조차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 종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밀가루도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콩 제품, 빈류의 킹코너인데요. 이 유독히 빈 중에서 블랙빈, 그리고 이 특정 상품, 상표로 되어 있는 어느 G사의 상품만 없습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 특별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물건들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고 물건을 사갔는지 짐작을 미국 사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블랙빈 코너에 특정 상품만 전혀 없습니다. 아, 캔 종류 판매하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번 어느 섹션이 또 그런지 보겠습니다. 스파게티 섹션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게티 소스 섹션인데, 브랜드가 한 10개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는 섹션이죠. 그런데 스파게티 소스와 토마토 관련 캔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몇 개의 제품만 남아있지만 브랜드가 한두 개 인기 없는 브랜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 소스 섹션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 스파게티 면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뭐 궁금하나 마나 추측을 해서 결과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파게티 면은 아예 전멸입니다. 소스가 없으니 당연히 면은 전멸이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몇개안 남은 면마저도 몇 시간 후에는 당연히 다 소진이 돼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다 빈텅텅입니다. 자, 다음에 섹션 한번 또쭉 가볼까요? 이쪽 부분도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특정 부분의 콩류. 여기 콩류는 완두 콩류 제품을 또 판매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능히 알고 있지만 특정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 콩류의 캔 제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 편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듯 싶은데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보니 세제가 아까보다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세제 섹션, 빨래를 하는 세제 섹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짐작을 못했는데, 아,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조금 산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물건이 지금 미국인들이 선호가 되고 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되시는 분은 한번 더 영상을 돌려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시청자분들 큰 걱정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